오늘은 만우절 특집 거채는 준비해봤습니다. 아니 저는 살아생전에 거짓말을 안 했었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됐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워낙 거짓말을 못하다 보니까 한 두 개, 세 개 정도 거짓말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떡해요 여러분, 사람이 너무 진실된 걸. 아니 진실된 게 죄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오늘 거짓말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슬라임 하나 만들어 볼게요. 네, 크런치 슬라임. 먼저 제가 정말 극혐하는, 너무 싫어요. 이게 난사비죠. 이거 왜 넣는 거예요 도대체? 저는 이걸 만지고 좋다는 느낌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 좀 넣고. 또 봄이잖아요 여러분. 아 여러분, 저 오늘 중대 발표할게요. 저 사실 1년째 열애 중입니다. 그래서 이제 또 봄이잖아요. 그래서 애인하고 벚꽃놀이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. 너무 행복해요. 진짜 너무 행복한데 왜 지금 눈물 나죠 약간?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데이트를 기념하는 느낌으로 이 분홍색 정말 아낌없이 넣었습니다. 지금 약간 에휴 딱 보니까 그냥 재료 털어내려고 하는 거네 라고 하시겠지만 절대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제가 너무 극혐하는, 도대체 이걸 왜 좋아하시는 거지?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. 왜 좋아하세요? 톰볼. 아니 저는 이 그냥 뚱뚱글하고 예쁘지도 않잖아요. 아니 이런 거를 왜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. 제가 보니까 이 톰볼 들어가면 손에 꽉꽉 차는 느낌이 좋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이걸 넣고서는 손에 이렇게 막 꽉꽉 찬다? 그냥 손이 좀 아프지 않으세요? 그래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세 가지 재료들을 넣어서 오늘 크런치를 완성해 보겠습니다. 아 진짜 안 예쁘네요. 어떻게 이렇게 안 예쁠 수가 있지? 저는 크런치 슬라임의 매력을 진짜 못 느끼나 봐요. 근데 이제 또 매력이라는 말 나왔잖아요.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매력이 넘치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거 저희 소속사에서 정말 꼭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 데뷔해요. 저 지금 사실 아이돌 데뷔조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정말 연습을 정신없이 하고 있다 보니까 24시간이 모자란 느낌인데 그래도 제가 저희 매니저분에게 정말 만우절 특집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, 이거는 꼭 영상 업로드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. 아마 데뷔일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요즘에 뭐 트리플 타이틀은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텐 타이틀 하기로 했거든요. 네, 미니 아니고 정규예요. 데뷔부터 정규이기 때문에 10곡 들어가는데 10곡 다 타이틀 하기로 해가지고, 또 타이틀이면 뮤비 촬영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뮤비 같은 경우는 다 해외에서 촬영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내년 4월 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마무리는 손으로 좀 해주겠습니다. 슬라임이든 뭐든 손맛이에요. 근데 이제 이 또 손맛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 멤버들이 제 손맛이 그렇게 좋다면서, 삼촌 그냥 아이돌 하지 말고 음식점을 하세요. 네, 멤버들하고 띠띠 동갑이거든요. 지금 약간 아무리 만우절이지만 너무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죠? 저도요. 이렇게 해서 슬라임 완성해봤는데 이런 거를 왜 만지죠? 이렇게 예쁘지도 않고 느낌 안 좋은 거 만들 바에는 그냥 슬라임을 그만 둘게요. 그러니까 쇼츠 봐주세요. 아니 제가 거짓말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어가지고, 아 여러분 지금 끝난 거예요. 아 이거 거채면 아닙니다. 몇 개의 거짓말을 했을지는 편집하면서 세봐야 될 것 같거든요. 4월 1일 만우절, 너무 심한 거짓말보다는 가벼운 거짓말로 즐거운 하루였기를 바라면서 거짓말 못하는 저는, 잠시만요 입에 침 좀 바르고 올게요.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